주 한화는 천안함 유족 회장을 비롯한 유가족 일행의 대전 사업장 방문을 받고 천안함 유가족을 위해 따뜻한 관심을 보여준 김승열 회장에 대한 고마움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받았습니다. 주 한화 김하정 기자가 전합니다. 주 한화는 지난 18일 대전 사업장에서 박병규 천안함 유족 회장을 비롯한 천안함 유가족 일행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이날 천안함 유족회는 그룹 김승현 회장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에 대해 고마움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패 전달은 유족 임원회의에서 발의가 된 내용으로 평소 현충원 141묘역과 유족 체험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천안함 유족들을 배려해주는 김승현 회장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는 유족들의 의견이 모아져 시행됐으며, 김승현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천안함 유가족 채용을 진행하며 유가족들에 대한 도움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이날 감사패는 박성규 대전 사업장장이 대리 수령했으며, 이날 받은 감사패는 추후 김승현 회장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주하나 김화정입니다.